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죄와 거짓된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더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 함께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두루 행하시며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하시고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귀중히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이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일 아침 시간에 우리 몇 주간 동안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좀 성경을 배웠습니다.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보실 때 크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아직 옛 성품 변화되지 않는 그 옛 성품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 성숙해서 이제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라는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너희가 어린 아이냐. 고린도전서 3장에 그렇게 꾸짖기도 하고 아주 민망한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온 가족들이 기뻐하지요. 요즘에는 자녀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다 태어나면은 이웃 사람들도 기뻐하고 어떤 곳에는 온 동네가 기뻐하고 국가적으로 많은 사람이 태어나는 걸 원하고 기뻐합니다. 아마 요즘에는 보상도 주고 상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죠. 그런데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도무지 자라지 않는다면은 또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낳으면은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때가 되면은 이제 성숙하게 모든 것을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일 때는 그 철부지 생활했지만은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어린 아이를 벗어버리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살아가야 되는데 도무지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도 큰 문제잖아요. 예,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잘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육신적으로는 거의 다 잘 자라요.
때가 되면은 그런데 육신이 자라는 것은 얼만큼 자라면 더 이상 안 자라죠.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육신이 얼만큼 자라면 이제 그게 그것으로서 그 성장이 멈추지만은 우리의 그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평생 성장해 가야 됩니다. 사람이 성숙해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멀쩡하게 성장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생각이나 인격이나 모든 것은 너무나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지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너무나 정말 성숙하지 못한 사람, 유치한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는 목적도 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도 배우지만은 그보다 첫째는 홍익인간, 인간다운 인간이 되게 한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교육도 그게 잘못되어 있어요. 인격 교육보다는 뭔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은 좀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그리로만 발달이 돼가지고 사람의 인격은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생활하는 가운데 너무나 그 유치한 죄들이 예. 나타나는 걸 봅니다. 예. 평소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중에도 뜻밖의 그 죄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사고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갑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믿음이 자란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자라가야 됩니다. 자, 우리 신앙 성장은 멈추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때부터 유전받은 그 죄의 성품,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 타락된 옛 성품,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 그랬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이제 그걸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시느냐면 성령이 하세요. 예.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힘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도 행하시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도 주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네가 무엇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내 부왕 다윗은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데 나는 어린 아이라 예?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랬죠. 네가 부귀도 영화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네 원수를 멸하는 일도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는 지혜를 주는데 너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는 그 부귀 영광도 다 주마.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또 솔로몬보다 더 영광 육신적으로도 영광 누린 사람도 물론 없었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을 구하시고 싶습니까? 예? 예. 나 집 없는데 하나님 멋진 아파트 하나 주세요. 예? 돈만 한 100억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뭐 그런 거는 구하지 않겠죠. 예? 예? 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든지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각각 무슨 소원이 있는지. 근데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그거하고 다르죠. 예. 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이제 성경 암송하신 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들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나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합당하게 살다가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흠도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멀지 않아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부끄럼 없이 서리라.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어떠세요? 정말 그러세요? 예.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뭔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다가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 되지 책망과 부끄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이 있고 부끄럼을 당할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잖아요. 바울 사도가 내가 부끄럽지 않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욕망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자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 그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 일에 자기가 부끄럽지 않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바라는 것은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예,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당연합니다. 예, 성령은 우리 마음에 그것을 일깨워 주시고 그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소원이 된다면 말이죠.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예, 이 세상에서 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간절히 원하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전력을 하면은 전심 전력을 하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욕망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 사람 그런 것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그 간절한 소원과 그리스도인들의 욕망은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영원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에 속해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을까?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은 어린 아이 육신에 속한 자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예, 이제 육신의 생각은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 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은 많이 배워서 말씀은 좋아하는데 행하지는 않아. 그렇죠? 행하지. 행하기 그 싫어하는 게 뭐예요? 육신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읽은 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 육신의 소욕, 우리 속의 옛 성품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요.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원하시는 거스린다는 말은 영어로는 against 그래가지고 대항한다, 반대한다 그래요. 대적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성령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대항해요. 예. 거부하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싸움이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싸움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성령과 육신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양심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하고 이 타락된 마음하고 싸우잖아요. 예, 무엇을 탐내면은요 남의 것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양심은 안 돼, 네 거 아니잖아. 그거 가지면 네 나쁜 놈 도둑이야. 그러지. 그러다가 그래도 가지고 싶은데 안 돼. 둘이 싸우잖아요, 그죠? 안 되기는 뭐 안 돼. 가져가요. 그래서 그 몇 번 양심을 계속 속이다 보면은 그만 양심이 무디지고 화인 맞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죄 짓는데 담대해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양심이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양심이 밝아집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찾아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계셔서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고 이 육체는 성령이 하고자 하는 걸 못하게 둘이 서로 대적해요. 대적.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에는 그 자세히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에 선한 것이 가지 않는 줄 안다. 예? 내 속에 뭐가 있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있다. 예?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을 쓰되 예? 예,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이것을 행하면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예? 선한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해는데 그게 내 속에 뭐예요? 죄의 성품이다 그래. 죄의 성품. 죄의 세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 속에 한법을 깨달았나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걸 보는도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 바울 사도의 개인의 그 경험일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경험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선이거든요. 예? 선을 해가고자 원하는데 예.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알면서도 행치 않아요. 못해요. 그게 뭐냐. 내 속에 죄다. 죄의 성품이 아직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 그래서 내가 한 법을 알았다.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힘이 하나 있는 동시에 예? 다른 법이 그 죄의 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법과 둘이 싸운다. 법이라는 건 그 힘입니다. 힘. 그래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걸 보는 도다. 영이 육신 속에 끌려가면서 고통하는 거죠. 오라 공고한 자로다. 그 고통이 있어야 돼요. 육신에 질질 끌려 살면서도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육신인지라 뭐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육신지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나요? 나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예? 하나님도 좀 봐주시겠지. 뭐 핑계가 많아요. 그걸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그러고요. 이런저런 핑계로 예? 구원받은 이후에 멀쩡하게 이제 간증도 잘하고 어? 이제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요. 예.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데 알기는 하는데 행하지를 않아요. 알고 행치를 않아요. 그게 이제 오래 가면은 그게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오래 그런 줄 알아요. 예. 전에 제가 그 광주에서 전도할 때 어떤 분 한 분 지금 뭐 우리 교회 이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 이제 나이가 꽤 많은데요. 머리는 이렇게 커요. 몸뚱아리는 조그매해요. 예? 그 어찌 그러냐 물었더니 어릴 때 뭐 이 무슨 뭐 임파선 수술인가 뭘 하다가 뭐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이 성장 호르몬이 내려가는 뇌하수체에 내려가는 성장 호르몬이 내려가는 그 선을 끊어버렸대요. 잘못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이만큼 큰데 몸은 조용하네. 그 사람 보면 생각이 나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막 뭐 아는 건 이만큼 알아. 뭐 성경 얘기하면은 뭐 박사요 막 잘 알아요. 그런데 행동은 아니에요. 그 머리가 너무 힘이 들어서 머리 가지고 댕기도 힘들 거예요. 그죠? 예. 그 과분수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균형이 이루어야 되죠. 자기 아는 거하고 예,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자라가요. 자라간다는 것은 그 행동이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게.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이거는 모순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모순돼요? 요즘 사람들은 모순 속에 사는 다른 사람도 그렇고 자기도 그러니까 그게 모순인 줄로 몰라요. 그게 예? 거짓된 게 너무 많으면 거짓된 것이 그 정상인 줄 안다니까. 그렇죠? 예. 어떤 동네에요. 이제 그 산 속에요. 원숭이 사는 동네에요. 눈 하나만 붙은 원숭이만 사는 동네가 있었대요. 근데 눈 둘 붙은 원숭이가 갔더니 저 병신 왔다고 하도 놀려가지고 할 수 없이 눈 하나 뺐대요. 아이고, 누가 병신이야 그래. 눈 둘이 되기면 가능해. 왜 빼? 빼기는. 예.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그렇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네가 뭐 특별하다고 그러냐. 예. 자, 이제 우리는 이제는 좀 예. 신앙이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어요. 그죠? 업그레이드. 예. 이 컴퓨터 같은 것도 사용하다가 뭐 너무 성능이 자꾸 안 좋고 느리고 잘 안 되면은 이걸 새 것으로 바꾸든지 완전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새롭게 그 할 줄 알잖아요. 우리 신앙 생활은 좀 고치면 안 될까요? 지금 상태 그대로 그냥 있어도 괜찮을까요? 예?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면 어떨까요? 응?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고 예, 꽃망울을 터뜨리고 파란 싹이 나고 생명이 약동하는 예? 봄이 왔는데 우리 마음에도 우리의 생활에도 뭔가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예?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꽃도 피워드리고 예? 좀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도 좀 맺고 예? 그러려면은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겨우 그냥 교회당만 다니고 예? 이제 예, 형식만 형식적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명색적인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도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슬퍼하시는데 자기 혼자 기뻐하면 그 기쁨은 그건 잘못된 기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데요. 예. 수리에 싣고 왔다 그랬죠, 처음에. 예. 그래서 소가 펄쩍 뛰니까 예, 웃사라는 사람이 탁 잡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어요. 예. 법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궤는 이렇게 이 끼는 고리가 있고 거기다가 끼어서 제사장이 네 사람이 매야 돼요. 예. 그런데 왜 수레에 실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많이 알아가지고 뭐 써먹으려고요? 내가 성경을 배워서 써먹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워서 성경에게 내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써야 돼요. 예,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육신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게 우리는 이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잖아요. 법궤를 메고 가야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예. 서자서 아자 아란 말처럼 그런 그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어? 성경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지 혼자 기뻐하면 그거는 육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내일 쳐버렸어요. 그럼. 예? 그래서 다시 아, 우리가 법궤를 메지 않고 수리에 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오벳에돔 집에다가 이제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모시고 올 때는 법궤를 메고 올 때 막 다시 그 앞에서 막 기뻐서 막 춤을 추고 그랬죠. 그게 정상적인 기쁨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이게 내가 육신적인 게 아닌가? 구원은 받았는가? 자꾸 이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확실히 주님이 날 대신에 죽으셨고 그 피로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고 아무 의미 없이 구원을 받았고 확실히 믿었고 아무리 봐도 확실해. 그럼 확실한 거예요. 마음에 편안하게 확실히 믿어지면은 돼요, 그게. 자, 그다음에 이제 구원 받았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떠냐? 이건 아닌데. 생활은 아닌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하지 못한 생활인데 이제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원인이 뭐냐? 예, 언제까지 그게 머물 있을 거냐? 예. 오라 공고한 자라도 이 사망이 무슨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혼이 육신에 끌려가면서 막 고통하는 그 고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끌려가면서도요. 아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시게 해드린지 몰라요. 예?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예, 지장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지체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잘못됨으로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방해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잘못됨으로 얼마나 많은 비방도 받는지 몰라요. 예. 구원받았다 거듭났다고 하는데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우리 이웃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뭐 거듭났어? 구원받았어? 그럼 어떻게 사는가 보자. 말은 잘하네. 그런데 행동은 틀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 이름이 욕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긴 받으심 하나님 그러실 거야. 야, 스톱. 네가 언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했냐? 응? 네 생활로 인해서 내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 입으로만 거룩히긴 받으시면 언제 거룩하게 했느냐? 그러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자, 명실공히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죠.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을 때도 성령께서 간절히 우리가 구원받고 원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듯이 간절히 구원받고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성령을 따라서 살기를 간절히 원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면은요 술이 그 사람을 딱 잡아요. 그렇죠? 예? 뭐 술이 잔뜩 취하면은 뭐, 예, 뭐 하늘이 돈짝만하고 말이죠. 예, 뭐 겁도 없이 막 막 마음대로 짓거려요 그냥. 예? 그래 술 먹고 문제 생긴 사람 너무 많잖아요. 술이 충만한 거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 그 방탕의 시작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응? 우리는 반대로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혀. 예? 어떤 사람은요 맨정신으로 말 못하는 사람이 술 먹고 나면은요 담대하게 말해요. 그렇죠? 예. 성령이 충만하면은 예.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잡아버려요. 잡아요.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예,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예. 지난 몇 주간 동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듣고 잊어버렸어요? 나 벌써? 예. 구원받기 원해야 구원을 받듯이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로 충만 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왜 못 받느냐? 원하질 않아요, 받을 사람이. 뭐 그런대로 살지 뭐 충만을 또 어떻게 받냐. 그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받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 성령 충만을 받는 건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 정하신 부위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부위인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받아야 돼요. 예?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데 말이에요. 예? 영에 속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누구든지 살 수 있는데 예. 그 구원만 받아가지고 그냥 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육신에 속한 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요. 저는 우리 개인이 이제는 좀 신령한 생활 성장한 그리스도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전체로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히 생겨요. 왜? 이 마지막 때에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예,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을 거스림으로 예? 그리스도인이 너무 미약한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힘이 없어요.
이사야 48장 잠깐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1026페이지 이사야 48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자,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예? 만일 네가 들었다면은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강과 같이 예, 물결같이 그게 이제 충만한 거잖아요. 그걸 주실 텐데.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네가 얻지 못하면은 구하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돈 몇 푼 벌기 위해서는 막 새벽부터 밤까지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거는 당연한 줄 알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은혜는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구하지를 않아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자, 이제 좀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좀 경험하면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 육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지난번에 로마서 7장을 우리가 7장과 8장을 넘어가는 과정을 좀 배웠잖아요. 예? 예. 로마서 7장에는요. 예. 내가 원하는 선이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예? 내 속에 예,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이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냐. 이 로마서 7장에는요. 내가 내게 예? 뭐 나로 인해서 뭐 나라는 말이 38번이나 나와요. 성령이라는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로마서 7장은. 예. 전부 내가, 내가. 예.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온거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비참한 육체의 모습을, 예? 예, 육체가, 영의 육체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해야 돼요. 그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그 성경이. 거기서 이제 육신을 따라 사는 그 육신의 세력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 성령의 능력, 영, 하나님의 영 그런 말씀이 로마서 8장은 18번이나 나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내 육체 속에 예? 죄와 사망의 법 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려는 그 법에서 이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죄와 사망의 법순대로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활에 경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점잖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고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시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거 쉬운 거예요.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맺을 수 없다. 가지가 뭐 열매 맺으려고 흔들어대면 열매 맺습니까? 그런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뿌리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으면 자라고 절로 열매 맺어요.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자, 구원은 받았는데 예? 실제 그 생명과 성령의 능력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안에 내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만 받았지 예? 몸만 교회당 왔다 갔다 하지 예? 생명과 성령의 능력에다가 나를 집어 던져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내가 이 손가락 한 마디라고 합시다. 이게 뭘 하겠어요? 예. 이 몸에 붙어 있을 때 온몸에 흐르는 피를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예? 신경이 통하고 예?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온몸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응?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겠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야. 한 몸 그리고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성령을 다 마시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그 몸 안에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자라가야 돼.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가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내 속에는 아담 때부터 유전되어 온 죄의 성품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거스리고 그 육신의 생각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그 육신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에도 그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행하지 않으면은 성령을 따라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마귀에게 이용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마귀에게 이용될 수 있다. 그거 아세요? 그 사실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못 뺏어가.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시험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 마귀에게 이용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에베소서 2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죄와 허물로 영혼이 죽었을 때 어떤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예. 세상 풍속인 것은 바람이 부는 대로 불려가듯이요. 세상 죄악의 바람에, 사치와 허영 바람에, 세상 사조에 그냥 밀려갔어요. 예. 그냥 거기 불려가면은 그냥 타장마당에 그 타작하고 나서 쭉쟁이들 좀 불려댕기다가 바람에 나는 겨워가 또 다 불질러버린 거야 나중에.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잖아요. 예. 지금 불순종은 한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마귀가 역사하는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마귀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랬잖아요.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그런데 이 뱀이 말이죠, 흙 먹고 삽니까? 개구리 잡아먹고 살아요 주로. 그 하나님이 그 책망하신 것은 기어댕기는 뱀을 가르친 게 아니라 아담을 넘어뜨린 마귀를 가르치는 거예요. 뱀의 자손과 여인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니,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 상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뱀 머리에 상할 것이라. 그 말씀이 저게 산속에 골짜기에 있는 뱀이 여자하고 원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뱀이 여자 발꿈치를 물고 여자는 뱀 대가리를 콱 짓밟는다 그 말입니까?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2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 뱀들아 독사의 시기들아. 세리완도 이 독사의 시기들아. 왜 그들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인의 우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낳으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은 발꿈치 상한 거예요. 그러나 여인의 우선은 뱀머리 상한다는 건 예수님이 그 상한 발꿈치로 뱀 대가리를 깨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가르치잖아요. 지금 마귀가 꿈틀거리지만 대가리 깨진 뱀입니다. 겁낼 거 없어요. 그 마귀가 지금도 역사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믿지 못하게 역사하고 죄를 짓게 역사하고, 그 마귀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속에
지금도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도록 예 계속 역사합니다. 마귀는 우리 육체 속에 계속 육체적인 본능적인 그 욕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충동질. 육신이 좋아하는 걸 하도록 예 감정을 충동질하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끼리도 서로 미워하게 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서로 다투고 예. 이기주의로 예. 개인주의로 자기 중심으로 예.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그게 다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예. 이 세상에 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이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마귀가 뱀이 예? 하와를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 이랬잖아요. 저거 선악과 먹어라 그러니까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요. 예? 마귀가 이 육체를요 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육체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하나님이 갖다 준 거 아니면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예. 마귀는 그래서 육신의 욕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계속. 예.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충동질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고.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육신을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켰다 그러잖아요. 육체는 결핍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그래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요 좀 피곤하면 나 교회 가기 싫다 교회 누구 아무개 보기 싫어서 가기 싫다 목사 맨날 잔소리만 하고 예 계속 쪼아대고 아이고 지겹다 이제 육신이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책망해도 듣기 싫고 뭐 하자고 듣기 싫고 희생하자고 해도 그것도 부담스럽고 이제 그게 만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 마귀가 그래 이제 뭐 꼭 교회 가야 돼 다 아는 거야 설교 들어봐야 너 골백 번 들은 거야 갈 필요 없어 오늘 좀 놀러 가 좀 바람도 쐬야 되잖아 예, 육신은요 계속 그리고 이제 세상 친구를 붙여줘요. 예. 야 아무개 친구야 어디 우리 놀러 가자 재미있는 데 있는데. 예. 제주도 봄바람 피러 안 갈래? 따라갔어요. 갔다 와서 이제 장구 치고 춤추고 한잔 먹고 놀고 기분 풀이하게. 아무개 자매는요 지난 주일날 어디 갔어요? 우리 개꾼들하고 놀러 갔다 왔어요. 좋아하시니 마귀 한갑잔치하고 갔다 와가지고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그런 일이 없겠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하여튼 예, 이 우리 육신은 마귀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아니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누구게 한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예? 그 앞에 보면은 젊은 예, 과부가 예,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 육신의 정욕을 인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시집가가지고 예? 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받느니라. 그 징계 받아요.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지옥에는 안 가겠지만은요, 응?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을 거예요. 예? 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누구든지, 예? 우리가 성령의, 예? 능력에 사로잡혀서 행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마귀의 이용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하나님께 있다가 사탄에게 돌아갔어요. 예? 사탄에게 이용물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끔찍한 일인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포기하면은, 예, 마귀의 이용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 잊지 마셔야 됩니다. 포기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참된 그리스도인에서 가느냐,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느냐? 아니 여러분, 구원받은 게 자기가 자세 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가 간절히 원하면은, 예, 얼마든지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예, 될 수 있다니까요.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예, 아니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보호와, 예, 다스리심과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이 가진다니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신들은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예? 보배가,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긴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 주님의 능력이 계셔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찾아봅시다.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 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예. 자, 여기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을 구원이 있어요. 그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잘 감동하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양이 무리를 떠나면요 보호할 바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은 옛 성품이 아직 쫙 있습니다. 예. 이제 건강 진단을 받아봤더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종합병원이 돼. 온 몸이 막 뭐 나쁜 것이 말이에요. 막 신장도 나쁘고 뭐 심장도 나쁘고 간도 나쁘고 폐도 나쁘고 뭐 위장도 막 나쁘고 뭐도 나쁘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가 이거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 열심히 치료받지 않으면은 위험합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면은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예? 수술 받을 건 수술 받고, 또 약 먹을 건 약 먹고, 음식 조심할 건 조심하고, 운동해야 될 것은 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니까요. 예?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딱 비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진단받으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예?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실망할 거 없어요. 자포자기 하면 안 돼요. 용기를 내서 일어나야 돼요. 예?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을 구하노라. 우리 육신의 것부터 구하지 말고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더하시는 약속대로 신앙생활만 올바라면은 육신의 것은 하나님이 더물어 주신다니까. 예? 그런데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생각은 안 하고 육신 편리한 대로 살아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은 또 요즘에 말이죠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좀 있으면 뭐 정년 퇴직하면은 뭐 그때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고 그러니까 막 돈을 저축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좀 더 벌어야 되고 어떻게 자기 육신이 사는 그 장래를 위해서 막 계획하고 그게 오로지 막 그게 사로잡혀서 살다 보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한번 노 그러면요 왕창 무너져요. 네.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요 지 마음대로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구원 받을 때까지. 죽으면 지옥 갈 테니까 그냥 그때까지 놔둬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 불순종하면 계속 얻어 터져요. 잘못하면 죽여버려요. 그냥 성경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면은 영혼이 잘 되면은 요한 3서인대로 사랑한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간에 구하노라. 응?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영혼이 잘되기만 하면은 범사에 잘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걸로 계산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예?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받았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로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냐. 아사로에는 것은 제일 낮은 돈이에요. 그런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로라는 말은 이거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응? 예.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도 해신 바 되었다. 예. 내가 내 사정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 사정을 더 잘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우리 육신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요. 죽든지 살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나 주님이 이렇게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니까. 그렇지 않고 주님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내 방법대로 나도 사는 방법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어요. 그래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손놔버려요. 그래 잘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나비를 둘 것입니까? 하나님 확 부르면 다 날아가 버려요. 나. 예. 학교에서 있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막 판벽한 짐도 만들고 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으로 다 가져갔다. 하나님이 불어버렸대요. 불어버렸대요. 돈 주머니에다 구멍을 냈다는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요. 뭐 요즘 말로 국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수지 맞는 수가 있어요. 네? 믿으셔야 돼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간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울 것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서도록 인도하셔요. 도와주셔요. 고린도전서 1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녀를 낳은 부모는 그 자녀가 훌륭하게 자랄 때까지 돌봐줍니다. 그렇죠? 부모의 설아 안에 다스림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내 책망받을 것이 없이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지옥갈 죄인으로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깨끗하게 강건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책망할 것이 없이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다만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네. 어린아이가 부모 밑에서 사는 거 지겨워가지고 예? 가출해버리면은요. 훌쩍 떠나요.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오순절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예.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게 120명이에요. 예?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물론 이제 성령의 역사로 예?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담대히 전했어요.
4장 사도행전 4장 31절을 봅니다. 31절 31절 32절 같이 읽읍시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죄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니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 모인 무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죠.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세상 재물이 이제 큰 매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곧 망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안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차만 떠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집이고 바치고 있는 사람은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나눠줘서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줬고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어요.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구하느라는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졌어요. 세류안이 예수님을 증거한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갔고 세류안이 증거한 대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우리 죄를 지고 가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성령이 오셔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넘쳐 흘려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지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그 중에 사도는 11명, 가룟 유다 죽고 11명 있잖아요.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바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내리 죽인 예수님 하나님을 살리시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겠다고 막 담대히 복음을 전거했죠. 그리고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도 같이 합심해서 역사했습니다. 사도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역할을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다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이 몸 안에 어디가 충만합니까? 제일. 여기 성령 충만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 몸 은이 어느 한 부분에 충만하고 한 부분이 덜 충만하면 그 병신이에요. 그죠? 몸 전체가 똑같이 충만합니다. 입도 충만해야 되고 눈도 충만해야 되고 예? 귀도 충만해야 되고 손도 발도 온몸이 충만하는 것은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정상. 이 몸속에 힘이 있잖아요. 예. 주먹으로 탁 때리면 이게 깨집니다. 이 주먹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먹에 힘이 있다면 이거 잘라도 힘이 있을 텐데 뭐 주먹에 힘이 있는 거네. 몸에 힘이 있어요. 예. 입이 말을 힘차게 하는 게 입이 힘이 있습니까? 이 몸 안에 있는 힘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예? 온몸이 주님 안에 그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전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전도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사도로는 성령 충만하게 충만해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예. 전도인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예.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을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겠다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 직분을 맡은 모든 형제자매들도 성령 충만해야 효과적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지체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모든 평신도들도 예? 올바로 교제하고 올바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사업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가정주부도 학생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아세요?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로서 부모님을 효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네. 성령 충만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온몸이 피가 통하고 예? 신경이 통하고 에너지가 통하고 온몸이 똑같이 예? 예, 그 충만함이 흐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뭐 저 산속에 가다 기도하다가 뭐 확 가는 거 받으면 그 충만한 줄 아니옵시다. 가장 정상적인 게 있죠. 지금 이 제 몸이요. 예? 눈은 앞을 보고 손은 주먹을 쥐고 입은 소리 지르고 몸은 이 발은 버티고 있고 이 전부요. 정상이에요. 예, 충만한 것은 정상이에요. 그 안에 우리 각 개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충만한 겁니다. 예? 몸 전체가 가장 예? 정상적인 그것이 가장 충만한 상태다 그 말이에요. 자동차는요. 예, 때때로 예, 헐거워진 거 조이고 기름칠하고 닦고 예, 또 필요한 뭐 오일을 넣고 예, 예, 기름을 넣고 그래서 가장 예, 가장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가장 예.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듯이 그래야 제대로 가죠.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예. 정상적인 상태 그것이 충만한 겁니다.
그건 충만은 한 번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한때는 성령 충만하는데 한때는 그 다음에 육신이 빠질 수 있어요. 계속 충만함 받아야 돼요. 계속 주님 교회 안에서. 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예. 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예?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를 주장하시도록 하는 그것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참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는 항상 충만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상적으로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속 그 말씀을 제가 앞으로 드릴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교회 안에서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옛 성품 육신에 속한 생각을 따라서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음으로써 성령의 능력과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올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